소변에 갑자기 피가 섞여 나오면 몸에 큰일이 난 건 아닌지 놀라기 마련입니다. 혈뇨는 소변의 비정상적인 양에 적혈구가 배설되는 것인데요. 혈뇨는 매우 다양한 질환에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혈뇨가 관찰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에서 과도한 운동 후에 혈뇨가 있을 수도 있고 심장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스텐트 삽입과 같은 시술 후에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 등을 복용하고 있을 때도 혈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추정 가능한 아무 원인이 없이도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상세 불명의 혹은 원인 불명의 혈뇨라고 하고 주기적으로 추구적 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습관이 혈뇨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기름진 음식 위주, 높은 칼로리로 서구식 식단은 요로 결석이나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피하고 항산화 영양소나 비타민, 단백질이 균등 있게 포함된 식단은 혈뇨의 원인이 되는 질환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연령일수록 운동 시에 여러 개 충격이나 감염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과 같은 무거운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본다면 젊은 남성에서는 여러 결석이나 운동, 젊은 여성에서는 요로 감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령의 남성에서는 전립선 질환이나 종양이, 고령의 여성에서는 사구체 질환이나 종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을 무시하고 고루 많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는 사구체 질환이 있습니다. 네, 소변을 볼 때의 타이밍을 말하는데요. 배뇨 시 혈뇨의 타이밍에 따라서도 혈뇨의 원인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혈뇨가 소변을 시작할 때 나오는 경우는 요도염이나 요도협착, 소화에 있어서 요도의 협착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변이 끝날 무렵에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후부 요도나 방광 입구의 염증이나 암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뇨의 시작에서 끝까지 전체적으로 혈뇨가 있을 때는 요로 결석이나 요로계의 암, 결핵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같은데요. 포함된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유관적 혈뇨는 혈액의 양이 많은 경우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현미경적 혈뇨는 평소 유관으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 검사 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많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검사를 통한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관적인 혈뇨가 있을 때는 대개 급하게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증을 동반하면 요로 결석이나 심한 혈뇨로 인한 혈종이 요관을 막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이 없는 유관적 혈뇨는 암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관적인 혈뇨는 혈뇨가 있을 당시 방광 내시경 등을 통한 검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적 혈뇨의 원인은 종양이나 결석이 미세하게 출혈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사구체 질환과 같은 신장의 내과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혈뇨의 원인은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증상의 동반 용무가 아주 중요한데요. 대체로 측복부, 옆구리 쪽에 통증을 동반하는 혈뇨는 요로 결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체로 요로 요관 결석이 원인이 되는데요. 결석이 있는 쪽에 옆구리 부위가 심하게 아프면서 혈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배뇨통과 함께 급박뇨나 절박뇨와 같은 배뇨 불편 증상이
결려와 동반된다면 급성 방광염과 같은 요로감염이나 방광결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히려 통증이 없는 혈뇨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로서 통증이 없이 혈뇨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무시하기 쉬운데요. 이때는 암과 같은 무시무시한 질환의 신호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개 요로계의 암, 즉 신장암이나 방광암은 혈뇨만 일시적으로 있다가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통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일시적이더라도 반드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드물지 않게 혈뇨가 있다가 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혈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방광이나 신장의 암에 의한 혈뇨는 통증이나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혈뇨가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혈뇨를 방치한다면 무서운 질환을 방치함으로써 병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